해본 적 있어요? 예전에 예전에 봤어요. 자, 후보자인데 두 손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.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. 해볼까요? 네, 보자. 자,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구멍을 꼭 뚫어주세요. 쏙 들어가게, 엄지손가락이 쏙 들어가게, 안 보이게.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쏙 들어가게. 자, 살짝 서 뛰고. 어때? 느낌이 어때? 모든 게 신경 쓰여? 자, 이번에 손모양 바꿔서 이렇게 잡아서 살짝 꼬집어서 올라오면서 힘 빼줄 거예요. 할 수 있겠지? 해봐. 아, 해보자. 잡고 천천히 올라오세요. 조금 커졌다, 그치? 이번에는 키가 많이 커지게 해줄 거야. 조금 세게 꼬집어도 될 것 같아. 해볼까요? 아, 천천히 올라가세요. 들어갔어. 키가 확 커졌지, 그치? 자, 그다음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지 말고 안으로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들어가 볼까요? 맨 바닥에서부터 밖으로 쑥 그런 그런 모양이에요, 그치? 두 손을 이렇게 감싸볼까요? 감싸보세요.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. 올라오면서 여기서 안 보이게 가려주듯이 뚱뚱해졌다. 날씬하게 만들어볼까? 자, 두 손 이렇게 대보세요. 대고 천천히 밀어보세요. 그리고 요번에도 같이 이렇게 모아주면 조금 더 날씬해지지, 그치? 자, 이제 이걸 가지고 날개를, 끝에 날개를 만들어줄게요. 손가락 한번 펴볼까? 좀 펴고. 이제 두면 나왔지, 그치? 날개가 덮여지면 좋을까?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까? 덮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? 덮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? 네가 말해, 네 생각. 그럼 쟤처럼 이만큼 펼치게 해볼까? 네. 얘처럼 손가락. 아, 예. 많이 펴졌어요, 그죠? 근데 너무 넓은 것 같아. 조금 좁혀볼까? 하면은 좁아져요. 다음에 할 수 있어요? 네. 네. 이제 뛰어내볼까? 마음에 들어? 괜찮아? 이렇게 안 쓰고 나 잡을게요. 어때요? 좀 날씬해지게 해볼까? 아니면 딱 여기서 끝날까? 얘기해줘. 그러면 나 주식 해줄게. 같이 해볼게. 날씬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통통했으면 날씬해지게 해달라 그래. 뭐, 날씬하게. 날씬하게 해볼까? 날씬하게 한 목소리 쪽. 우선 요렇게 대보세요. 이름을 뭐지? 쫙 올려. 그, 날씬해졌습니다. 날씬해졌다. 그치? 자,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. 이렇게 잡아보세요. 잡고요. 잡아.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데. 잡아, 양손 잡아. 잡고 천천히 똑바로 수평으로 당겨주면 돼요. 당겨주세요. 이제 떼어내 볼 건데, 아저씨 주고. 전에 볼 건데 뛸 때는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뛸 거야. 자,
부위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. 옳지. 오케이. 셋. 자. 자, 수고했어요. 손 닦으시고. 여기서 손 닦으면 돼요. 손 닦으시고.